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압구정에 있는 포터 매장에 가고 있는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내 선물, 내 거 사는 것보다 선물을 살 때 좀 더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르고 고른 가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used to fall in love, love. But I'm breaking my habit cause you turn me on to my heart's desire. Now I'm dying to let you know what I feel. You're some kind of wonderful, some kind of magical woman. My love's for real. I need to show you right now. Take a look at me.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산 배경을 몇 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친형이 있습니다. 저도 형이 있어요. 형에게 선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영상이 좀 뜻깊을 수 있어요. 그 왜냐면은 선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선물할 때 아이템 찾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0, 3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내가 사는 내 옷은 솔직히 나는 내 취향 넣고 아무거나 막 산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면. 근데 선물을 줄 때는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요. 아, 어떤 데에도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오래 들었으면 좋겠고, 예뻤으면 좋겠고, 튼튼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모든 게 다 종합해서 고른 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오래 기다렸다가 입고 돼서 가져온 가방이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찐추천템. 이제 앞둔 크리스마스. 아니면 너무 뭔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니면 어쨌든 기념일, 생일 막 이런 거. 참고로 제 생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럴 때 이제 아, 나 선물 뭐 해주지? 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아이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포터가 있습니다. 저도 꽃대가리 포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나도 써보고 증명이 됐기에 선물을 사준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요거 뜯어보기 전에 일단 포터라는 가방이 뭔지, 포터가 뭔지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살짝쿡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이동해야죠. 요새 또 구두 바꾸기에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무슨 구두로 가지? 저거 했는데 이미. 포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조금 이제 사전 조사를 해왔어요. 사전 조사를 해왔고,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귀엽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터 써져 있는 로고예요. 엄청 오래된 그런 브랜드고, 훌륭하면서 실용적인 가방을 만들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가방을 제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가방이 굉장히 좀 재밌는 느낌? 좋은 게 뭐냐면 대규모로 생산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의류회사거나 막 이러면 그걸 만드는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없어요. 장인들이 한땀 한땀 만드는 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이번에 구매한 것도 계속 재고가 없었어요. 재고가 계속 없다가 이번에 되게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장인의 손이 들어가 퀄리티도 되게 좋고 재고도 많이 없다. 그렇다. 다만 여러분 짝퉁도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특히나 이 포터에 가방 종류들이 진짜 많아요. 브리프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웨이스트백, 숄더백, 헬멧백 뭐 등등 이런 가방의 카테고리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소재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은데 이게 아마 20년 전쯤에 나온 탱커백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그 탱커백이에요. 탱커백. 그래서 MA1 같은 그런 나일론 소재 있죠. 그런 나일론 소재를 쓰고 각이 좀 흐물흐물합니다. 요런 가방을 좀 써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여러분들 진짜 가방 찾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추천드리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거 먼저 볼까요? 콜라보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가방 소개 때 한번 한 적도 있고, 웨이스트백 버전의 이런 그... 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키키, 키카, 키키, 코코, 뭐였지? 카이카이 키키! 그렇지. 카이카이 키키랑 콜라보를 했던 제품이고, 지금은 구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너무너무 예쁜 가방입니다. 요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너무 희소성이 있고 오타쿠스러운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또 프린팅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타쿠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가방을 맨 거는 웍스아웃을 가니까 나이키로 너무 멋진 분들한테 꿀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이 꽃대가리를 들고 간 거였습니다. 가방도 굉장히 탄탄하고 나일론 소재라서 뒹굴뒹굴 거려도 기스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가지고 오래 들기에 진짜 딱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내부도 이렇게 주황색이 있네요. 하, 선물은 항상 줄 때마다 행복한 것 같아요. 벨보이가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와, 깔끔해. 하, 잘 샀어. 형이 좋아하겠지? 동생이 주는데 싫어하진 않을 거 아니야. 탱커 2A 브리프 케이스라는 거고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소재고 358,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브리프케이스 2A 제품이에요. 이 브리프케이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막 두껍고 막 이런 거 안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막 45만원, 55만원 좀 비싼데 저는 선물이기에 35만원으로 골랐습니다. 장난이고 이 얇은 게 제일 예쁜 것 같았어요. 너무 커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그 삼성에서 나온 옛날 노트북 가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아닙니다. 오늘 제 복장이랑도 좀 잘 어울리고 요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들고 다니면서 얘를 크로스로도 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크로스로도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포터 가방의 장점이 뭐냐면 튼튼함이거든요. 튼튼함. 가죽 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먹다가 막 이렇게 기스가 나고 이러면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막 들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20, 30대 선물로 주기에 정말 좋은 그런 데일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광택감 있고 굉장히 특이한데 생김새는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녔을 때 과하지 않게 포인트도 줄 수 있고 진짜 너무 예쁜 가방인 것 같아요. 어느 코디에나 진짜 무난하게 잘 묻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선물을 해주려고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이만한 가방이 진짜 없어요. 이 금액대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런 디자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 뭐 이런 지퍼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지퍼들 부자재 퀄리티 되게 좋아요. 네, 이런 지퍼들 되게 깔끔하고 이거 약간 되게 군용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이런 버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페인트 칠처럼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벗겨진다고 하네요. 여기도 이미 벗겨져 있기는 한데 빈티지한 맛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보면은 앞에는 찍찍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찍이가 있어서 수납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부를 또 한번 보면 아 이것도 주셨네? 더스트백도 하나 더 들어있네요? 되게 예쁘네. 내부도 굉장히 빵빵하고 공간도 되게 많아요. 짐 이것저것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위쪽에는 특이하게 PVC로 되어 있네요. 이건 몰랐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수납도 좋다. 왜? 주황색이냐 왜 MA1의 내부는 주황색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주황색이잖아요. 이건 그냥 갑자기 얘기하는 저만의 꿀 상식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한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MA1을 입는데 잠시만 갖고 이상해. 내가 MA1을 입는데 그리고 이런 가방도 MA1 모티브라고 했으면서 왜 내부가 주황색일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걸 그냥 단순히 패션이라고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MA1의 모티브는 항공점퍼입니다. 실제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팍 하다가 바다에 퐁 떨어져. 어떡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막 구조 요청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검정색이나 카키색이면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죠. MA1의 내부 그리고 그걸로 모티브를 한 이 포터도 내부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띄게, 살게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꿀팁! 이렇게 도미가 알려주는 꿀팁이었습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금액은 355,000원인데 요 재고가 많진 않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입고라든지 재고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친절한 그런 포터 매장분들이 다 웨이팅을 걸어주시기 때문에 저도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들도 예쁜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요런 웨이스트백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탱커 이런 브리프케이스죠. 포터 그러면 제가 이제 포터에서 나온 가방 다 보여드렸고 이게 아니어도 이런 종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잘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꼴이 주황주황했네요.